아무도 안 들어왔지요? 아닌가요? 들어왔다. 안녕. 우와. 여러분, 다원이가 왔습니다. 오. 많이 기다렸죠? 안녕, 안녕. 와우, 남다워. 다원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다원이. 생일 축하해요. 하이, 다원. 하이. 다원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다원이 브이 언제 켜나 했네. 다원아, 생일 축하해. 올라. 와,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할까요? 아, 원, 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보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사실 초를 이제 샵에서 선생님들이 서프라이즈로 해주셔서 소원과 초는 이미 꺼가지고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마음으로 초를 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원 일단 빌게요. 앞으로 우정들이랑 평생 천년 넘동안 행복하게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 우주소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우주소녀와 우정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거. 제가 왔습니다. I love you, happy birthday. 남자 왜 이렇게 말랐어? 케이크 한판다 먹어. 팬메는 나한테 맡겨. 여러분, 저 이래봬도 나름 8년 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이 있기는 있을걸요? 다원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원이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우리 착한 다원이. 오늘 힘들었는데 금방 풀려버린다. 내 생일인가? 다원아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언니 케이크에 마카롱이에요? 이거 딸기랑 초콜릿이에요. 애기 언니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다원스. And enjoy your day. Thank you so much. 생일 축하하면서 같이 박수 쳤는데 거실에 계시던 엄마가 왜 박수 치네? Today is Dawn Day. 다원이 생일 카페 다 봤어? 귀여워. 사진으로 다 봤는데 여러분 너무 이쁘고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으면 다 가고 싶어. 많이 먹었니? 생일 축하해요. 와,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태어나줘서 나의 인생을 봐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그게 무슨 케이크야? 이거 딸기 크림치즈도 있는 레드벨벳 케이크래요. 우리 다은이 요즘 브이앱 자주 하니까 너무 좋다. 언니 잉크 좀 해줄래? 그래. Hello.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해? 저는 티라미수? 아니면 치즈케이크. 다 좋아요? 근데. 잉크천지 예쁘다. 잉크 플리즈. 캡처 타임이요? 오케이. 잠깐만. 나 근데 오늘 필터 없이 해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괜찮아요? 나 처음으로 필터를 안 해보고 하고 있어요.
무슨 케이크예요? 이거 레드벨벳 케이크래요. 벌써부터 캡처 타임에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다원이 이제 브이 혼자서 잘하네. 이제 좀 괜찮나요? 필터 없는 줄 몰랐어. 미모 뭐야? 뭐야 뭐야. 진짜 괜찮아요? 많이 부끄럽지? 티가 다 나죠? 언니 네일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 네일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자랐죠? 아직까지는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저도 일주일 후에 생일이에요. 우리 서로 축하 축하 축하. Show your nails, please. 뽀야양. 보라트도 보고 싶다. 아, 우리 오늘 우정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홀링 남다운 옷 거의 레드카펫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이거 원피스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워커드 신었고요. 안 보이지? 내가 좀 이따 끝나고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OTD. 다은이 프로 아이돌이야. 언니 쇄골에 딸기 다 올라가겠어. 꼭 한 판 다 먹고 인증해줘. 오늘 의상 멋있었어. 애기쟁이 다은이. 아. 정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내 생일 중에, 지금껏 생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블랙 드레스 입었다. 나의 오늘 TMI를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의 TMI. 제가 여러분,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선글라스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를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TMI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걸 가져와야 할지 몰라서 평상시에 끼고 다니기는 조금 너무 유니크한 선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게 보여줄게요. 오늘 의상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그나마. 근데 이거 나 아까 매니저님한테 쓰고서는 어때요? 하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약간 띠용 하셨는데 별론가? 한번 봐주세요. 되게 멋있는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런 느낌인데 매니저님이 갸우뚱했단 말이지. 어때요? 예쁘지? 쓰지 마. 아니, 아 별로야? 아니 여러분 별로예요? 안 써. 삐졌어. 아 이거 귀여운 건데? 이거 귀여운.. 귀엽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 안 할게. 좀 아니 별로야?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요? 안 쓸 거야. 오늘 선물 공개 안 해. 선물로 계속. 비밀 요원 같다고? 요원 같다고? 아니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무슨 느낌을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유니크해서는 좀 별로야? 아니 그거 멋있잖아. 나 약간 부잣집 언니 같지 않아요? 아 오케이 아, 눈물 난다. 아, 괜찮은데? 다시 한번 봐봐.
인스타에 올라올 것 같지 않아? SNS. 별로야? 씨. 안 써, 선글라스. 나 사실 선글라스 잘 안 어울려서 안 낀단 말이야. 그나마 어울리는 거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쵸? 이거 쓰고 캡처 타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래. 오잉. 다원이 is the best. Thank you. 다원이 너무 예뻐. 동생 보여줬더니 사고 싶대요? 정말? 이거 나 어디 끈진 몰라요. 안경 vs 선글라스.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안경이겠지? 선글라스 별로라 했으니까? 내가 미안해. 안경이 더 좋아, 선글라스가 더 좋아. 캡처 타임 하자고. 또 이래놓고 또 막상 쓰면 벗으라고 할 거지. 이봐, 다 안경 나오잖아. 일단 캡처 타임 확인할게요. 아, 잠깐만. 아니, 왜 좀 안 어울린다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음에는 또 안경 쓸게요. 아니, 맨날 안경만 쓴 것 같아서 선글라스 끼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지. 다음에는 그 보이는 선글라스 있거든요. 제 눈이 보이는? 까만 거 말고? 그거 가져올게요. 실패다, 실패. 울지 마요, 언니. 뭐래도 예뻐, 잘 어울리는데. 이제 와서? 다들 이제 와서 됐어, 정말.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줬어야지. 안 어울려도 잘 어울린다고 해줬어야지. 아, 정말. 그래. 아무튼. 선글라스는 실패. 이번 선글라스는 실패고,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갔어. Yeah, baby. 진짜 예쁘다고. 케이크 안 먹어? 오늘 케이크 먹으면 내일 부을까봐. 가끔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 크크크크. 은서도 언니 브이앱 본다던데. 아, 진짜? 은서 보고 있나요? 다은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다은이 너무 마른. 아니야, 건강해. 지금 너를 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알지? 네, 그 트레이드 마크. 저녁은 먹었어?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견과류 좀 먹고. 요즘에 제가 건강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나트륨은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언니 안아줘서 고마워, 키키. 다은언니 저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와요. 언니 메이크업 꿀팁 있나요? 메이크업? 제 메이크업 꿀팁? 뭐가 있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 그거 있어요. 세 개는 꼭 그 사수하는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 애교살, 애교 그림자, 삼각존. 누나 더듬이 생겼다. 뭔가 멋으로 간지로 뺀 건데 간지나지 않나요? 아니야? 아님 말고. 다원이가 메이크업해? 제가 메이크업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메이크업 잘 안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 전문가 같아. 삼각존 메모. 여러분 메모. 너무 말랐어요. 고봉밥으로 밥 먹이고 싶어요. 파란색 많이 빠졌어. 왜냐면 나 활동 끝나면 금방
금발로 염색해야 되는데 또 파란색으로 염색하면은 금발로 못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염색 못 하고 있어요. 자기야 오늘 이쁘다. 고마워 자기야. 제가 여기에 따뜻하게 여기가 되게 따뜻해가지고 춥지 않습니다. 대저택 삼겹살 김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금발로 염색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금발로 한번 탈색을 했었어요. 완전한 금발은 아니었지만 근데 검은색으로 염색을 덮으면 머리가 더 상한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색을 뺀 김에 이제 금발로 색, 이 블루색만 빼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팬분들이 제가 금발로 염색을 했을 때 잘 못 봤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언니 머리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오늘 샵에서 선생님들이랑 원장님이랑 이제 매니저님이 헤어 그 두피 이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여기 토닝 제품이랑 에센스 제품을 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두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활기찬 푸들 강아지로 태어나기 vs 다음 생엔 우아한 페르시안 고양이로 태어나기. 다음 생엔 우아한 페르시안 고양이로 태어나겠습니다. 금발 강아지 실물로 봐야 되는데 볼 일이 꼭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나 더듬이 생겨. 더듬이 아니라고 너 나와. 더듬이 아니라고 이거 간지라고. 언니 두피 내가 지켜. 다은이 두피 눈치챙겨. 저 여러분 근데 살 안 빼요. 살이 안 뺍니다. 언니 루다 언니랑 같이 배그해주세요. 루다 배그 되게 못할 것 같아. 루다가 그랬거든요. 길을 못 찾는다고. 나와 옥상으로 따라와. 오늘 초록색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 그쵸? 더듬이 누구냐? 다은이도 화내. 여러분 저 화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밖에 나가면 부끄러워하는 다은이가 아닌 저는 그냥 남다은이 됩니다. 되게 털털하고 되게 멋있는 여자예요. 밖에 나가면. 근데 이상하게 우정들이랑만 있을 때 이렇게 좀 부끄러워지고 약해지고 그런다? 좀 그래 그렇게 돼. 그렇게 되네.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이렇게 연약해지듯이 언내추럴해져요. 정말 오늘 책장 까리하다고? 전신 셀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브이앱 끝나면 갑니다. 아니잖아 멤버들이랑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잖아. 아니 멤버들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부끄러워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도. 근데 저 진짜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있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멋있는 여자라고요. 부끄러움 많이 없는 정말 멋있는 여자랍니다. 러브 프롬 저머니. 언니 환불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 귀찮아서 환불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냥 입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입어. 내가 최대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크면 큰 대로 입지 그냥. 누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니? 저는 얼죽 갑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다원이 화나면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난 약간 아싸 중에 인싸고 인싸 중에 아싸다.
인싸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많이 괴롭고 힘들어해. 항마력이 약해가지고. 다원이 수빈이가 차에 있으면 그렇게 수다쟁이라고 하던데. 나 차에서 그렇게 수다 없는데? 전 노래 듣는데? 수다가 있을 때가 있긴 한데. 저 진짜 멋진 여자예요. 화내는 연기해주세요. 안 돼. 우리 우정도 울어서 안 돼. 무서워서 도망가. 그거 알죠,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화내면 진짜 무서운 거. 원래 근데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아, 네, 진짜 저도 화내면 나름 무섭습니다. 나 약간 메소드 연기 잘할 것 같아. 베라 취향은? 저는 민초. 근데 최근에 민초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야 점점점 한마디면 진짜 무서울 듯. 아 진짜 나 무서운데 우정들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 너무 이쁘고 좋은 소리만 하잖아. 어떻게 화내 우정들한테.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우정들한테 화 내겠지? 욕하면? 욕은 하면은 내겠지. 욕을 하면은 화를 낼 거야. 근데 우리 우정들은 착해서 그런 게 안 하니까. 다원이 무표정 무서울 것 같아. 민초는 좀 여러분 취존해주세요. 민초봉봉. 어 그래 민초봉봉으로 바뀌었더라고. 아 그냥 민초가 좋은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멤버들이랑 있을 때랑 뭔가 달라요. 어 멤버들이랑 편하게 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털털한 편이고. 제가 되게 낯을 안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B형이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A형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아, 나 혼자서 계속 변명하는 것 같은데. 언니 말투 여름 언니랑 같아져요. 그니까, 사랑하면 닮는다고. 선글라스 아 싫다며 안 어울린다며 안 어울린다며 안 써 보냈어. 오늘 준비한 선물이 뭐예요? 아직 안 알려줄 거예요. 끝나기 전에 선물 보여줄게. 3배 민초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은서와 함께 살아주세요. 다원이 트리플 A 아니었어. 그니까. 언니 지금 붙임머리 하시나요? 네, 붙임머리 했어요. 큰일 났다, 다원이 삐졌다. 그니까 아까 반응 3초 그 딱 봤을 때 3초 반응을 잘해줬어야지. 이럴 땐 A형이 나온다. 오래가. 오래가요. 다은이 생일에 아론과 코코를 초대해야 합니다. 어 초대하고 싶다. 언니 선글라스 써주세요. 10초만. 오케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외국 언니 선글라스 낀다. 자 빨리 캡처하세요. 안 어울리는 선글라스 뺐습니다.
예쁜데? 왕 예쁘다. 이제 절대 안 어울린다고 말 안 하지? 선글라스 다운 이빨 받은 거야. 뭐야, 지금 뉴욕이야? 오, 다들 태세전환. 아니 근데 난 진짜 이 선글라스가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별로 안 좋아. 언니 버섯머리를 해봐요. 내가 하는 그 버섯머리? 내가 하는 그 이런 버섯머리? 가발 주시면 써보기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자를 순 없습니다. 꼬부기 선글라스. 야 너 나와. 꼬부기 선글라스 뭐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옆으로 착 뻗쳐 있단 말이야. 언니 깐죽 작살 선글라스 끼고 너. 너도 나와. 야 너 나와. 야 정말 나 이래서 안 쓴다 했지. 꼬부기 같다고? 사람들 이거 어? 여러분 정신 차려. 여기 오늘 내 생일이에요. 뭐든지 다 좋다고 해줘야 한다고. 엄마가 안 좋아. 너무 유니크해서 안 이쁘대. 내 얼굴형에 안 맞대. 우리 엄마가 진짜 멋을 잘 내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 꼬부기 선글라스 맞네. 크크크크. 지나가던 무람단어 나와. 어 왜 그래? 옥당으로 따라와. 짱구 영화에 나오는 비밀. 몰라 이제 안 읽을 거야. 어머님 단호하시는구나. 단호하시구나. 어 맞아. 우리 엄마 진짜 냉정해요. 내가 예전에 그 엄마한테 나 이거 SNS에 올릴 건데 오늘 이 옷 입었다 하고서는 원피스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전신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가 다은아 이쁜 원피스 입고 화장실에서 찍는 건 좀 아니지 올리지 마 이래가지고 취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옷 원피스예요? 네 원피스예요. 다음 쇼핑은 어머님과 아니야 우리 엄마 너무 화려하게 입어. 나랑은 또 결이 달라요. 원피스? 마마? 응? 단호하셔. 진짜 개우시네 어머님. 진짜 우리 엄마 무서워. 냉정. 아 선글라스 이제 알겠다. 케이크 왜 안 먹어요? 내일 이거 먹으면 내일 부를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언니 사복 좋아? 간지 쩔어. 합격. 어, 다은이는 자작곡 능력자라 메모와 프로듀싱은 입덕의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게 더 귀여운데? 나 그거 봤거든요, 사진? 그 뭐지? 예, 이루리 땐가? 구겨? 아니, 구겨가 아니고. 이루리 땐가? 그 엄청 추운 날에 내가 후드티랑 패딩을 이렇게 입고 은서랑 활짝 끼고 가는데 추워서 심통이 나서 그런지 이렇게 찡그리고 간 사진.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주변 친구가 나한테 이거 보내면서 이거 뭐냐고. 그 사진 아나? 다들? 진짜 이러고 심통나서 가던 거 사진. 그거 진짜 웃겨. 여보 장모님 잘 있지? 어 뮤뱅 출근길 맞아요 맞아요. 손주연 부러워? 왜? 뭐가 부러워? 뭐가 부러워? 다은 언니 나랑 1년만 살아보자.
나랑 1년 살기 힘들걸? 나 예민해서. 누나 편곡까지는 도전 안 해보나요? 제가 원래 그 뉴스 그 커버 있잖아요. 그 곡을 제가 편곡한 겁니다. 웬만하게 제가 커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뭐 피아 건반이든 기타든 하는 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편곡을 해요. 루다 언니가 언니의 외출을 입으면 재미있어요. 아, 나 그거 봤어. 곰인형인데, 얼굴 요만한데 몸 이만한 곰인형. 그 벌크업한 곰인형. 나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루다한테 보내줬거든요. 야, 이거 봐. 요즘엔 이런 인형이 있나 봐. 이러면서. 아니, 그거 진짜 귀엽더라, 루다. 닮았어, 그 인형. 안 그래도 그 자켓이 어깨 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입어도 진짜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루다가 입으니까 또 새롭더라. 루다가 입으니까 또 새로웠어. 언니 런닝맨 출연해주세요. 윈도우송이 뭐예요? 뭐지? 나 몰라. 윈도우성이 뭐야? 프로틴. 아,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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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너무 잘한다고? 이거 진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그 릴리 릴리 릴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미처 까먹고 지나간 파트, 그 다영이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w.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냥 릴리 릴리만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Baby, I don't, 뭐지? Baby, I don't really, 아,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w. 가 진짜 어려워. 이건 나도 어려워.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w. 이거 진짜 어려워. 다들 이거 보고 있는 우정도 이거 한번 해봐요.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 no. 이거 진짜 안 된다.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w. No. 이거 진짜 어려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히려 나는 이게 쉬워. Really, really unnatural way. 이건 쉬운데,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와, 이거 진짜 어려워. 듣기도 어렵더군요. 맞아. 진짜 어렵다면서 왜 잘해? 아, 잘했어? 혁보요. 그치? Baby, I don't really know what to do now. No. 혀 너무 꼬여. 뭐야, 언니 너무 잘하잖아. 발음 멋. 혀가 내 혀가 아니야. Please sing yalla. Ya illa, ya illa. 언내추럴이 가사가 고급지고 어려워요. 맞아, 고급지고 엄청 어려워. 난 그래서 그냥 데뷔 노노만 해. 그럼 쉬워. 머리 좋다. 언니 폰케이스 이뻐요. 내가 좋아하는 딥그린. 다원이 설아 언니 잘 따라하더라. 아, 그 유니버스 얘기하는 거지. 설아 언니 잘 따라했어. 내가 생각해도. 야일라 발음 살죠. 요즘 응원법 들려서 좋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그거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언니, 그 액션 언니 파트에 트리핑 거 이거 있잖아. 거기 누가 한 명이 좀 딜레이가 돼. 트리핑 걸! 막 이렇게. 근데 그 너무 귀여워가지고 매번 이제 녹화를 할 때마다 그 부분 들릴 때 너무 귀여운 거야. 누구세요? 그 부분, 거기에 하신 분 누구시죠? 진짜 너무 귀엽더라. 트리핑 골드! 이렇게 하더라. 너무 귀여워. 약간 좀 느리게 나오더라고, 템포가.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 또 캐치했어, 프로야.
아니 마침 나는 언니가 그거 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매번 그 파트에서 웃을 것 같은데 매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무대를 하죠. 아 너무 귀여워. 트리핑걸! 너무 귀여워. 누구시죠? 아 정말 알고 싶다. 그거 나중에 우리 방송 한 거 들어봐요. 진짜 누가 한 명이 되게 좀 0.001초 약간 뒤늦게 해. 그거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웠어. 아무튼 누군진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귀여움받는 거죠. 귀여워. 언니가 더 귀여워? 아니야 우정이 더 귀여워. 그 우정분 반성문 쓰게 생겼는데 왜? 왜? 너무 귀엽던데 유니크하고? 잊지마 파트 불러달라고. 잊지마 아주 짧게만 잊지마만 치면은 우주소녀 노래가 안 나오네요. 네. 잊지 마 붙잡은 두 손을 어떤 아픔도 우릴 놓을 순 없어. 너의 모든 순간 어두운 밤에 또 잊어버릴. 아, 미안. 텐션이 안 되네. 내가 텐션이 업돼 있어가지고 안 되네. 와 진짜 잊지와 높아. 나도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잊지마 좀 더 잘 불러줄게. 잊지마 나의 우주인가? 응, 나의 우주. 다은이 이따 라디오 스포해줘. 네. 그건 안 되지.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린 아직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라디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진짜로? 아니지? 다니 유미 불러줘. 그래 그래. Look up to the sky. Got the velvet of night to goodbye. We talk it tiger. 새로 태어날 me 지켜보는 me. 부기부기부기요? 요즘 대기실에서 자주 하는 거 뭐예요? 저 대기실에서 먹는 거 빼고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한동안 마라탕을 되게 많이 먹었어가지고 대기실에서. 다은이 라스트 댄스 파트 불러줘. 이게 막상 갑자기 부르려면 까먹는다고. 우주소녀 라스트 댄스. 내가 빨리 외우고 빨리 까먹어서. 처음이란 게 다 그래. 끝낼 걸 생각 못 해본 나 I know. 왜요 이제야 보여 깨진 할. 하하 먹는 거 빼고 먹는 거 없어. 지금 머리 염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좀 그래도 꽤 된 것 같다. 다은아 다음 신곡 불러주세요. 윈도우송? 그게 또 뭔데? 내가 또 이런 거 우리 우정들한테 배운다니까. 무야호도 이렇게 봤죠? 윈도우송이 뭐야? 재밌는 거야? 누구 걸 보면 아니 원. 오호. 오호. 오 좋은데. 이거 자기네 생각나겠는 걸. 오호. 우와 좋다.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좋다. Yeah. Do you still play guitar? 안 해요. 요즘 안 해요. 이걸 어깨 따라 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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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와, 이거 되게 신난다. 이거 진짜 수능 금지곡이라고 할 만하네. 네? 딥다 좋다래. 내 말투 조금 구세대죠? 리믹스 모임. 띠띵 소리에 맞게 애교하는 노래죠? 언니 한번더 그라운드 불러봐요. 언더그라운드? Everything I need is underground. 이거 이제 그만할래. 너무 많이 불렀어. 집에서 너무 많이 부르니까 다른 노래들도 불러줄 수 있으니까. 다원이가 해맑게 모야호 할때 제일 웃겨. 모야호, 모야호. 라스트 댄스 제스처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미연 쌤이 이거 만들어준 거라서. 이게 그 라스트 댄스가 할퀴는 그런 손톱을 이렇게 세우는 안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퀴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죠. 미연 쌤이 짠 거예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뭐가 좋아요? 아유, 다 좋죠. 다안 좋은 게 없어요. 망간부 해줘, 또 해줘, 백만 번 해줘. 망간부? 망간부? 그 내가 하는 망간부? 아, 그게 내가 그 줄임말을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많이 썼었지. 여러분, 언내추럴도 망간부. 망간부. 언니 위클리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이번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따라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망간부 이거.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깜짝이야. 고백했는데 차였다고 얘기하자마자 무슨 갑자기 네, 이상한 소리 나서 깜짝 놀랐네. 다은이 신조어 잘 알아? 저 진짜 신조어도 모르고요. 줄임말도 몰라요. 그건 알아. 별다줄. 진짜 별걸 다 줄이더라고 요즘에. 진짜 나는 그 신조어로 대화하던데 나 그거 못해. 효과음이래. 타이밍 보소. 에어컨 눈치챙겨. 차여서 차소리. 얼굴에 할퀴여서 나 아팠어. 만사관 누가 모으게. 많은 사랑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해요. 아, 이런 건 좀. 아, 이건 베리에이션에서 알지. 아, 정말 날 너무 무시한다. 그래도 보나 언니보단 줄임말 많이 하고. 난 비슷할 것 같은데. 다원아, 랜선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하이파이브. 오, 똑똑한.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들어와. 신조어 들어와. 줄임말 들어와. 언니 원루는 뭐게요? 원루? 그런 말이었구나. 월급 루팡. 그런 말이 있었구나. 월루. 나는 월요일은 루다야?
아니래잖아요. 월요일은 로다. 아. 갑 통화요. 아, 나 이거 알았어. 갑자기 통화하다. 갑자기 통. 갑자기 통 크게. 갑자기. 갑자기 뭐냐?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어. 까먹은 거야? 알았는데 까먹었어. 버카충 누구냐? 나와라. 누구야? 어, 이거 알지. 버카충은 버스카드 충전 아니야? 레게노? 몰라. 그냥 길게 말하자. 그래, 뭐 별 다 줄. 정말 별걸 다 줄인다. 고수인데? 고수라고. 우리 우정들은 정말 착한 것 같아. 그만 괴롭혀. 어, 나 신고할 뻔했어. 나 신고 안 했어요? 안 해. 괜찮아, 그런 거 몰라도. 그래, 그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 그치, 언니 길게 말해줘. 언니 목소리 더 들을래. 그래, 내 목소리 더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다. 칼날 키스 보여주세요? 그건 또 뭐야? 이거야? 뭐야, 어떡하는 건데? 와, 진짜 별에 별 게 다 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선물을 공개할 때가 됐어요. 어때? 기대될지? 아니, 어하둥둥만 합시다. 칼날 키스신가? 언니 사쿠란보 챌린지 알지? 아니, 어하둥둥만 합시다. 칼날 키스신가? 우왕. 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연습실에 에코가 돼요. 이렇게 메아리가 울려요. 어, 신기한 연습실이야. 자, 여러분, 제가 왜 생일 브이앱을 왜 연습실에서 켰을까요? 에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여러분들한테만 항상 받다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 노래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한 며칠 전부터 그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새벽에 크게 노래를 연습을 하지 못하잖아요, 집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소근소근 연습했던 거 외에는 없었는데 이걸 꼭 들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라고. 자, 이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불러주려고 내가 연습실로 왔어요. 힘들게.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기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연습이. 아무튼 꼭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족하지만 불러드렸습니다. 제 생일로 인해서, 그리고 제 생일이니까 지금의 나를 꼭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선물 마음에 드세요? 나도 사랑해. 내가 항상 받기만 해가지고 들려주고 싶었어. 아무튼 여러분, 다운이 울컥했어. 아니요? 저는 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셔야죠. 왜? 네, 아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불렀어요. Don't go. 손키스 해주세요. 또르륵 또르르. 왜요? 노래 너무 슬픈 건가? 아니야, 이게 가사가 되게 좋은 노래예요. 벌써 마무리. 이제 곧 라디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심야 아이돌 꼭 시청해주세요. 저희 되게 재밌게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생일 축하해주신 우리 우정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 또 내일 음악 중심이 있으니까 그때 또 봅시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 하루를 만들어준 거 너무 고마워요. 다 우정들 덕분이야.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사랑해.